네, 안녕하세요. 버블헤드 조정호입니다. 최근에 SK 실더스 루키 과정을 제가 강의를 계속 가가다 보니까 유튜브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악성 코드 동향들, 그 다음에 뭐 해킹 사고 동향들, 그 다음에 여러 기술 공부들을 또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나온 오랜만에 이제 랜섬웨어 악성 코드 사례를 이 동향들을 같이 보면서 이 안에 문서에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제목은 Your Sinus 이거 나트륨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변종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 계층의 이제 난독화를 포함하는 우리가 CMD 쉘쉘 기반의 랜섬웨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내용들도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기법들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백신에서 탐지가 안 될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모이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기법들,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많은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회 기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난독화나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 뒤에 상세 보기 하기 전에 이런 문서들을 볼때 우선은 이제 명령어 기반의 CMD 기반의 이제 랜섬웨어의 최신 변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몇년 전부터 나왔던 것들에서 조금 일부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악성 코드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최근 트렌드로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해요. 패스트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 문서 형식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에서도 이제까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 배치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다운로드형처럼 특정 EX 파일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형태의 들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꼬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PS에서 이제 차단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을 찾다 보니까 이 패스트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코드는 요 업무상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슬랙이나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사용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 포함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문서 형태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365 이런 문서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형태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다. 예,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난독화 형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 기반, 우리가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윈도우즈죠. 우리 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리눅스 기반이나 맥 OS 기반으로도 악성 코드 랜섬웨어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 기반으로 했던 랜섬웨어 형태들도 분명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윈도우즈 기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난독화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이제 배치 파일, 우리가 배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스크립트 파일이죠. 그래서 배치 파일이나 이제 파워쉘 같은 경우에를 이제 난독화를 해가지고 분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변수 같은 경우나 이제 원격 터미널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디세이블 하시게 하는 것, 그다음 우회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디스코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머리가 좋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좀 내리시면은 이게 뭐가 좀 있네요. 이제 뭐가 좀 있고, 자, 아래쪽에 내리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요 문서들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변종이에요. 예, 변종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거, 뭐 코나코프 같은 거나 케파, 이게 한글로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케크웨어 같은 경우나 지금에 이거는 이제 요 악성 코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변종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4월 달부터 나왔던 것들이 변종이 돼서 현재 버전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랜섬웨어, 뭐 캣웨어 같은 거나 캣팝이나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변종이나 그런 것들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이제 그림이 이게 두 개입니다. 이게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배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파일 형태로 이제 스크립트 EX 파일들이 이제 실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링크 파일, 우리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은 링크 파일 형태들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링크들을 클릭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사용자들이 클릭을 했을 때 이제 EX 파일들이 관련된 것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은 이제 디스코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EX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은 특정 외부 URL 쪽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EX 파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나 그런 데 우회가 된다. 보통 이제 파워쉘이나 이제 배치 파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cmd라고 하는 것들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배치 파일이에요. 예,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배치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 또좀 cmd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들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루어진 그런 스크립트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용도들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는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패스핀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특정한 스크립트들을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또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CMD를 계속 외부 쪽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기능들이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또 외부에서 받고 이런 형태들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을 때 그냥 그것만 그 악성 코드만 이렇게 행위를 한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 PC 장악한 PC에다가 지속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그런 것들 행동을 자동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관리, 서비스나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디세이블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윈도우즈가 실행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오토스타트 하도록 지속적인 것, 퍼시스텐스를 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이름들이나 머신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관리자 권한이나 그런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예, 보는 것을 또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서비스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멈추게 하는 역할들. 왼쪽으로 보면은 어떤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파일들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옮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착구적으로 이제 패스트빈 쪽에서도 어떤 스크립트 형태들을 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BS 파일 형태들도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요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메일 쪽에다가 자기가 자동으로 특정한 메일에다가 VBS 파일, 이게 악의적인 이제 매크로 파일이에요. 그래서 VBS 파일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에서 이 W스크립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이제 윈도우즈에서 다 명령어를 할수 있는 것들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해가지고 이 PC를 통해 가지고 또 메일에다가 이 VBS 파일 악의적인 파일들을 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되어 있는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형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적인 그런 플로우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디스코드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좀더더 세부적으로 이 디스코드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또 토큰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한다. 근데 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은 텔레그램을 또 사용을 합니다. 뒤에서 또 상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API를 이용해서
여기서 획득했던 정보들을 텔레그램 채팅방, 이 보트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app.txt 파일 같은 경우는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들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로 또 가져가서 추가적인 공격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 크롬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다 수집을 해 가지고 후에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몇개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EX 파일들이 이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실행이 될때 특정 CMD, 우리가 배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그런 유저 데이터 정보들, 그러니까 항상 악성 코드들을 항상 이 템프 파일들 이런 곳에서 많이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악성 코드에서만 동작하는 거, 악성 코드에서만 이런 파일들을 실행하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들을 시작을 할때이 사용자의 임시 폴더에다가 잠깐 저장을 했다가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압축을 풀면서 프로그램들이 이제 실행이 그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악성 코드들도 동일합니다. 사용자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권한들이 있는 이 템프 폴더들, 그 다음에 이 템프 파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악의적인 파일들을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공통적인 내용들을 나오는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쉘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이거 다른 악성 코드 형태들도 분석을 할때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필수 아이템이다. 그래서 이제 파워쉘뿐만 아니고 파워쉘에 대한 그 뒤쪽에선 WMI 같은 경우나 아니면 netsh라 같은 경우나 이러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WMI입니다. 그다음 netsh고요.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fastbin 쪽에서 스크립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왜 파워쉘들을 이용을 하냐?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우저,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이제 브라우저 컴포넌트, 브라우저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파워쉘 쪽에서 이 인보크 웹 리퀘스트, 어떻게 보면 이제 WGET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WGET에 대한 그런 형태들인데 이 파워쉘이란 것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배치 파일들을 만들어 버리면은 백신 쪽에서는 좀 차단을 하기 굉장히 힘들다. 백신 쪽에서 탐지해가지고 이걸 실시간으로, 아,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이다, 악성 코드 명령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배치 파일 형태 안에다가 파워쉘 형태까지 집어 넣어버리면은 좀 판단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일 가능성들이 더 높기 때문에 오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파일들을, 이게 배치 파일 그 사례거든요. 근데 배치 파일도 보면은 다 단독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 ABC예요. ABC인 것이고, 또 뒤에도 다 단독화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건데,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좀 분석하기 어렵게 이렇게 단독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 또 자세한 것을 좀 보시면은, 이제 시작 프로그램 쪽에다가 어떤 행위들, 지속적인 어떤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작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여기 보시면 뭐 툴바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시작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게 스타트업이죠. 프로그램의 스타트업 같은 건 시작 메뉴 쪽에다가 이제 카피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커런트 버전 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배치 파일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것도 뭐 정확하게 제가 직접적으로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특정 서비스들, 안티바이러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방화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그러한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정지를 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어네이블 시키는 것이죠. 아니면 키를 시키는 그런 스크립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이게 랜섬웨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랜섬웨어에 각각의 데스크탑이나 문서 파일, 음악이나 사진들, 영상 다운로드 되는 것들에 대한 확장자들을 실제 암호를 시킨다. 근데 현재는 이제 암호화가, 이게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여기도 분석을 할때몇개 파일들을 좀 실제 이게 수집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벌써 이미 CNC가 죽어 있는 상태였거나, 그래서 암호가 이제 수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거 이제 악성 코드 사례들을 이제 변종된 사례들을 또 같이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TXT 파일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TXT 파일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가 감염을 하고 난 뒤에 사용자들한테 이제 경고창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바탕화면이나 그런 곳에다가 텍스트 파일들을 만들고, 아니면은 그 각각의 디렉토리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이제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tsh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환경 변수들을 조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화벽이죠. 예, 방화벽 쪽에 대한 서비스들을 세팅을 하는 것인데, 리모트 데스크탑이죠.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이나 그런 것들을 이네이블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서비스도 현재 NetSH를 통해서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고요. 위에 것을 예, 설정한 것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특정 포트들이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현재는 로컬 쪽에서 이제 다른 공격들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아마 네트워크 공유나 그런 것들에다가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방화벽 규칙들을 또 추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에 대한 게 시나리오 모이해킹 해가지고 시스템 해킹을 할때 이러한 컨셉들 많이 찾거든요. 우리가 방화벽들을 해제를 하고 리모트 데스크탑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격으로 요 컴퓨터들을 장악을 할수 있다. 요런 시나리오를 세울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획득한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용자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 텔레그램 챗봇 API를 이용해서 도난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의 API들을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예,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디스코트 앱에서 현재 보시면 EX 파일들, 그냥 get 토큰의 EX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EX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 디스코트라고 하는 앱을 통해가지고 아마 첨부 파일로 업로드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절대 경로인 거죠. 절대 경로를 통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는다. 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부에 이제 IPS 패턴에다가 디스코트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자나 이제 업무상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탐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을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나 그다음에 365, MS 365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 이게 로컬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씩 다 수집하는 예, 그러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EX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IP 정보, 맥 정보, CPU 정보, 메모리 정보 이러한 스크립트들을 이제 이용을 해 가지고 또 요것도 똑같이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보내는 것을 예, 볼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것들을 텔레그램 챗봇으로 이제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문서 링크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현재는 샘플들을 이제 모집 그 수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전 거를 한번 보면은 예, 패스워드.exe파이라고 하는 것들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제 변형이다 보니까 기존하고 이제 비슷한 것들은 똑같은 맥락으로 분석을 하고 한것 같고요. 요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크롬, 이게 우리가 크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장된 패스워드 같은 거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비밀번호가 사실은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나 그런 데 보시면은 암호가 되어 있지 않아요.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도 이제 텔레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밖으로 꺼내가고 있는 예, 이런 형태들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저거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러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를 한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명령어들을 자동으로 한 것들이 악성 코드이다. 그리고 이 악성 코드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이나 아니면 포렌식이나 침해 사고 분석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항상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 다른 정보들을 보시면서 한번 요 랜섬웨어 한번 형태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